자, 이 가을밤 여러분과 함께 문학주간 개막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학주간 개막식만큼 시적으로 운율있게 한번 부드럽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가볍게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. 분위기 좀 잡고요. 예술이 숨쉬는 대학로, 문학이 숨쉬는 문학주간, 오늘도 숨쉬는 노홍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숨쉬는 해서 약간 좀 발음이 샜네요. 예, 시옷 발음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. 제가 오늘 문학주간에 나와서 좀 의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, 실은 제가 최근에 해방촌에 철든 책방이라는 서점을 만들었어요. 아세요? 예.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문학하면, 독서하면 뭐 어떤 분들은 혼자서 읽고 혼자서 생각하는 게 그런 좀 뭔가 고독도 느끼면서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저처럼 좀 늦게 문학에 입문한 사람들은 많은 분들과 오늘처럼 다양한 분들과 작품을 읽고 얘기도 하고 또 내가 느끼지 않은 이런 감상평도 들으면서 더 풍성하게 이런 감성이 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공간을 만들고 많은 분들이랑 책도 보고 이벤트도 많이 하는데, 오늘 이렇게 정말 책을 좋아하는 또 이 문학을 사랑하는,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